안녕하세요. 앱솔루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여러분.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매일 아시아 모의연구소 소장 정채입니다. 모닝커피 한잔하면서도 아기똥 문서, 점심 먹고도 아기똥 문서, 아기똥 분석을 하고 있는 이색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한 매일역 이초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날에서 하고 계신가요? 방학 때문에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역의 김만 분팀 유지윤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아기똥 솔루션인데요. 녹병, 변비, 설사, 유산균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것들의 이제 지표라는 게 우리 아기똥인데요.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오늘 30분 동안 아기똥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댓글 보면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울음이나 대소변으로 아기의 상태를 추측하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똥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양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기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 앱솔루트 아기똥 솔루션이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앱솔루트 아기똥 솔루션은 아기똥 맞춤 1:1 상담, 셀프 진단, 수유량 진단 등과 같은 다양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아기똥 상담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아기똥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기똥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몇 번을 써야 되는지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배변 횟수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에서 이렇게 입에 들어와서 음식이 나가는 데까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보통 정상적으로 보는데 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배변 횟수를 봅니다. 특히 모유를 먹는 경우에는 하루에 12번 뭐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고요. 1주에 한 번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비해서 이제 분유 먹는 애들은 그래도 좀 하루에 한 3번에서 뭐 6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기들이 진짜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묽은 그 음식 유동식인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 싸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장 길이도 짧다 보니까 배변 횟수가 좀 다양하고 우리 성인에 비해서 좀 더 작은 편입니다. 근데 이 배변 횟수는 이제 점점 자라고 유식을 먹게 되면서부터 좀 줄어들고 안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정도까지도 뭐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4번 정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무엇보다도 체중이 꾸준히 잘 증가한다면 정상적인 배변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보 엄마들이 묽은 변을 딱 받아보면 설사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모유에 가까운 분유도 먹이시면 묽은 변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유식을 먹으면서 이제 된변을 보게 되니까 그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산균이 이렇게 장에 들어가서 이런 그 음식물하고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장에 있는 장내 환경을 좋게 하면서 면역에도 관여하고 이 배변 상태를 대식하기도 하고 무르게도 하는 그런 모듈레이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런 유산균은 그 장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말씀하신 이 사냥에도 들어있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하고 작용을 해서 변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게 좋은데요. 근데 아기에 따라서 변을 너무 무르게 본다면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횟수를 좀 줄이거나 뭐 양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언제 또 먹어야 언제부터 네, 먹어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 궁금하죠. 네,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그건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언제부터 먹냐 그거는 유산균에 적혀 있는 그 원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정을 받은 데도 또 다르고 이러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적혀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모유솔루션은 어떻게 먹여야 되는 게 좋을까요? 유산균은? 유산균은 우리 모유에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굳이 또 안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모유를 먹이실 때는 좀
그 힘드신 경우가 많은데 입에 이렇게 그 분말 상태에서 이렇게 좀 조금 모유를 짜서 섞으신 다음에 입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두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예, 그렇게 해서 묻혀서 이렇게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아기똥의 그 색깔에 대해서도 네.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눈의 색깔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색은 담즙인 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없는 그런 흰색이 되겠습니다. 아. 흰색변, 그렇게 회색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무담즙변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루베리 같은 거 먹었을 경우나 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검은색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경우가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 같은 거 먹었을 때도 검은색 변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유 먹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엄마의 그 유두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넘어간 그 삼킨 혈액에 의해서 또 검은 변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홍색이나 붉은색, 그 다음에 검붉은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혈변을 의심해야 되니까요. 꼭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검은색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혹시 유두 상처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기 혹시 코피 흘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혈변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요. 병원에 꼭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변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혈변이나 무담즙변에 대해서만 네. 좀 가시고 녹변이나 이런 경우는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 하얀 알갱이 네.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알갱이 변 진짜 많이 보죠. 예.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많이 그죠. 네. 네. 알갱이 크기도요. 작은 것부터 좁쌀처럼 정말 네. 네, 큰 것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이 알갱이 변도 우리 먹은 영양 성분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지방 이렇게 소화되고 남은 지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뭐 체중 증가만 좋다면 알갱이 변도 아주 그 많이 자주 보는 흔히 보는 경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십시오. 네. 네. 혹시 오늘 라방에서 답변 못 들으신 분들 네, 아기똥에 대한 네. 네, 네. 언제든지 아기똥 솔루션 어플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죠? 네, 네 아침 예. 6시부터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시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빨리 끝난다고 네. 안타까워 하시는데 몇 시 정도에 네. 끝나나요? 일단은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전 중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6시에 빨리 들어오셔서 6시, 7시에 네, 하시면 네, 조금 안전하게 하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라방은 우리 그 부모님들이 정말 소원이죠. 아기가 편하게 잘 자는 거. 천사가. 네. 꿀잠. 네. 네. 꿀잠. 다음 제목은요. 우리 아기의 꿀잠을 위한 수면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 라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